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간의 전쟁 이전부터 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줬던 그 FOMC의 그 회의 결과가 또 다시 나왔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서는 어저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내용은 상당히 매파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올해 남은 횟수 모두 인상한다는 것이고, 내년에도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표를 보여줬었고, 또, 내용은 이게 약간 파월도 이제 그의 기자회견 했을 때 약간 두루뭉실하게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체대표 축소가 바로 다음 회의부터 진행될 것 같은 이런 문구가 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다음 회의 때 결정을 지을 거다라고 파월이 조금 안도감을 줬지만, 어쨌든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시장은 그 내용 자체가 매파적이었어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시장이 일순간에 다우 S&P는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냥 바로 솟구치면서 급등세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가 엄청 좋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가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잡힐 것이다. 라는 것에 방점을 주었고, 경제가 좋다라는 거에 시장이 상당히 화답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좋은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 이제 경제 지표 또 기업 실적을 주목할 때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 그 미국 채금리 장단기 금리가 네. 이렇게 점점 이제 폭을 좁혀가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 경기 둔화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그쵸.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살펴보면 국채 금리도 아뭐 그런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투자할 때좀 이렇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물론 파월의 발언하고 진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시장은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그 2015년, 15년인가요? 그때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18년이죠. 하여튼 그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한 2.5%까지 올렸는데 조금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골디락스 장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경제가 좋아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다만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은 물가가 좀 고인플레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의 금리 올리는 거는 현재 경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발언을 해줬고, 분석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까지, 이번 주 초까지, 예를 들어서 물가 관련된 그 지표는 안 좋았지만 나머지 경제 지표는 다 좋거든요. 실업률이든 임금 상승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여전히 경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또 기업 실적도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게 되면 거의 이제 3월 달도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 달 본격적인 또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또 진입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때까지 실적은 스크래치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후,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적용되는 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적용되기 때문에 한 가을이나 겨울이기 때문에 2분기 때까지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면 시장 자체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부터는 좋은 뉴스에 더 반응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좀 긍정의 신호 실제로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현실화 되길 바라고. 자, 그러면 관련 테마들은 어떤 좀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로 좋게 본다라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라면 저는 2900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충분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미국 증시도 네. 충분히 저는 한그 1월 중순 초까지의 하락 상승까지 그 지수까지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스닥 기준으로 친다면 한 15,500 정도까지도 저는 반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저는 그나왜 나스닥을 말씀드리냐면 나스닥
관련된 게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주들이. 네. 그래서 약간 IT 부품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어찌되었든 리오프닝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추세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소비주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참 금리 인상이라는 게 특히 기술주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에 부담을 줘서 그래서 사실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은 뚜껑 열고 보니까 또 막상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 네. 참 해석이 어렵네요. 뭐 근데 저는 이미 그 전부터 뭐 이 시간에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FOMC 회의까지는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 쉽지 않을 거다. 계속 행보가 바닥다지기가 이루어질 거고 그 이후에 시장은 상당히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시장을 좋게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미국은 먼저 하라 그랬죠. 1월 달에 무슨 얘기냐면 1월 달에 미국은 이미 나스닥이 13,000대 그리고 S&P 500도 한 4,200 뭐 그때까지 먼저 급하게 하락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계속 바닥다지 한 달 반을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빠지던 유럽이 지지난주에 폭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선방한다고 생각했었던 중화권 증시가 월화 폭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키맞추기를 하고 그들이 이제 올라와주면서 바닥을 확인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나스닥도 S&P 500, 미국 증시도 바닥을 같이 확인시켜주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발 이슈는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거기서 진짜 푸틴이 핵미사일 쏘지 않는 한 뭐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전쟁 리스크 관련한 어떤 그 섹터에서의 좀 힘을 받는 모습, 상승 모습 좀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뭐 FOMC 회의 결과가 이렇게 공개되고 나니까 또 그동안 조금 눌려 있었던 2차 전지라든지 네. IT 반도체에서 다시 힘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동안 가장 많이 눌린 게 이런 테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줬지만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고 특히 이제 테슬라, AMD, 엔비디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맞아? 주가가 할 정도로 상당히 고평가를 받았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또 반면에 그만큼 또 하락을 한 만큼 또 단기적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동해서 좀 하락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움직인 것은 뭐냐면 2차 전지와 같은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은 먼저 좀 매를 맞았었습니다. 먼저 매를 맞았지만 IT 핵심 부품주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주가를 보면 상당히 저평가 인식이 그렇죠. 좀 있었기 네. 때문에 원래 안 빠졌었어요. 안 빠졌다가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거거든요.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 이슈에 대한 어떤 단기 낙폭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1차 반등을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면 다시 성장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든 뭐든 시장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실적은 잘 나왔지만 낙폭 과대돼 있던 그런 IT 대표주들 SK하이닉스도 이야기하셨고 뭐 이 밖에도 뭐 LG 이노텍도 좀 사실 관심 가져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도 있는데요. 또 뭐 IT 반도체 외에도 부품주들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부품주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대응을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뭐, 한 100명 미만,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예 도시를 봉쇄하는 네. 부분들. 특히 선전시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내에서 뭐, 테크노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IT 산업, 그런 생산 기지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산 차질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간다라면,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어쨌든 애플향, 애플 관련해서의 매출도 높고 애플이 어쨌든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 쪽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PSK,
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약간 반도체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올해 반도체 시장의 화두는 DDR5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노트북 혹은 PC들 보시면 이제 DDR5 제품이 적용되는 이제 그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만 좀 비싸서 문제긴 한데 그럼 어쨌든 시제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하반기 6월 이후부터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DDR5가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산 라인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수준도 보신다면 최근에 뭐 그렇게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또 조정도 적었다는 거 본다라면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가 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없습니다. 네. 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모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 지금 IT 부품 섹터 좀 관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신 종목도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스페타시스를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 기판도 좀 여러 가지의 기판 업체들이 있어요. 좀 하이엔드급에 적용되는 기판 업체들이 좀 있고, 좀 중저가 제품에 적용되는 기판 업체들이 좀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는 조금 중저가 제품에 적용되는 기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급은 예를 들어서 심텍이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 하필이면 뭐 약간 하이엔드급보다 중저가 쪽을 보느냐 하는데 중국이라는 것이죠. 네. 중국은 결국에는 약간 이런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생산 라인이 조금 계속해서 불균형을 이어간다라면 이게 장기화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스페타시스를 좀 주목하고 있고 지난 4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고요. 또 지금 수주잔고 흐름을 보신다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비수기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영향 없이 업황 호조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공급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오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라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고르게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주가 수준도 약간의 이제 고점대 7,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매물 부담감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또 지난 1, 2, 3월 달 시장이 안 좋았던 거에 대비해서는 조정은 없었다.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시키려 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시장이 좀 안정화 된다라면 저는 6,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고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8,000원 목표가 정도는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잡을까요? 6,000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6,000원까지는 현재가서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모선일용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좀 IT 부품 섹터 내에서 좀 주목하신 종목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